자, 20번 문제는 지금 코렉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코렉트 문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문제부터 보고 왜 혹시 문제의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A, B 보는 그 초이스 보기 그리고 전반부 보기. 전반부에 답 없으면은 CD 보기. 그리고 A, B가 답이 아니었을 때 CD 보고서 후반부를 보는 걸로 마무리. 하는 어순입니다. 수순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A랑 B가 답이라면은 이 중후반부를 아예 안 읽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보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A 보니까 일단 눈여겨봐야 될거 어떤 부분? 숫자. 숫자 챙기세요. 보니 자, 라벤타는 세워졌다. 언제? 400년 기원 전 400년 이전에 누구에 의해서 올맥스 그러니까 그 올맥인들에 의하여 자 그러면 그 내가 성격이 급해요 빨리 풀어야겠어요 그 숫자가 나왔어요 당연히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를 빨리 이것부터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 돼요 그러면 400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400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먼저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콤마 기준으로 콤마 뒤부터 읽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시간 아끼려고 and was built somewhere between 10,000 and 400 BC 라고 돼 있어요. 결국 BC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에 뭐가 지어졌다? 피라미드가 지어졌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라벤타는 지어졌는데 400년 전에 지어졌다. 올맥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올맥과 라벤타에 관련된 게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두 번째 문장만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단락 떼가지고.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인데, 어떻게? 올맥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것은 라벤타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답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의 지금 한줄 보고 답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매우 땡큐한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만 적용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숫자 나오면 숫자 있는 부분만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적용시킨 거는 콤마를 마침표처럼 취급했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 콤마는 뭡니까? 이게 의미나냐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드가 있는 부분에서는 콤마 기준으로 얘부터 읽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보통 그러면 숫자만 이렇게 활용되느냐? 그렇지 않고 고유 명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유 명사. 그러니까 고유 명사는 당연히 캐피탈 레터를 시작하죠. 대문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이런 거. 타바스코 이런 거 메조 아메리칸 이런 것도 위주로 이렇게 빨리빨리 보면은 또 답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올맥이라는 그이 지문에 키워드가 나오는 건좀 예외이긴 하고요.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이 코렉트 문제는 그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그 시간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1분 이내면 베스트 혹은 1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거 풀어야지 당장 이제 시험 보는데 뭐 이렇게 찍는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내일 시험이니까 그 관련된 부분을 좀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1에서 8번 9에서 10번 11에서 12 13에서 25, 26에서 35죠. 그죠? 자, 여기서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거몇 번일까요? 얘가 1순위로 가장 시간이 적게 들어요. 왜냐면, 보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이놈은, 한 지문 두 문제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풀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한 지문 두 문제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밀렸어요. 밀렸는데 뭐 다른 거는 풀다가 그 하나 틀리면 되겠는데 얘는 지금 읽다가 끝나면 두 문제 놓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딩의 이 35문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해 주면 좋겠고 그 35에서 25번 어떤 패턴 취합니까? 35에서 25 얘가 토픽과 디테일 그리고 인퍼런스 문제로 출제가 되죠. 예. 일단은 이제 토픽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될거 이만큼은 먼저 풀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부분 디테일하고 인퍼런스 퀘스천.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 없어서 찍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내가 시간 내서 풀어도 정답 확률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시간으로 또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그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1에서 8번에 나오는 이 블랭크랑 13에서 25의 전반부에 나오는 토픽이랑 얘네들의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친구들의 접근 방식은 동일해요. 1에서 8번하고 이 13에서 15번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토픽은 왜 동일하냐?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보고 답을 하는 그런 패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장 보고 답 나온다. 혹은 최대 세 문장 보고 답 나온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 9에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얘는 지금 9에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부분 문제예요. 접속사 문제니까 빈칸이 만약에 빈칸이 그 가운데까지 있다면은 얘는 그냥 처음부터 빈칸 있는 부분까지 읽는 게더 안전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은 보기가 없으니까 빨리 풀수 있고 요거 솔루션을 말씀드렸죠. 키워드 잡고 푸는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전반부를 일단 35분 있는데 일단 그딱 시작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얼른 빨리 이제 끝내버리면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26에서 35번이다. 그래서 한 지문 두 문제인데 토픽과 디테일 위주로 나오고 34번, 35번은 코렉트 인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문제가 주제가 없어요. 그냥 코렉트 인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마지막 거두 개를 제외하고 일단 또 이것도 이제 빨리 그냥 풀 수는 있는 거지. 어쨌든 얘도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또 결론적으로는 파트 3에 있는 이 25번에 갖고 온 인퍼런스 퀘스천 얘네들을 이제 제일 후순위로 놔두고서 내가 답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풀면 좀더 이제 시간적으로 확보가 돼요. 오케이? 대신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되는 거. 그 초이스 있죠? 선택지를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한 번, 그러니까 제 기준이 이건데 A, B, C, D를 딱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 거의 틀려. 그냥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요 부분에서도 1에서 8번에서도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이 문장 읽은 거에서 머릿속에 그림이 안 떠오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독해하는 과정에 마킹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로 우리 리뷰할 시간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독해도 마찬가지로 특히 띄엄띄엄 이렇게 풀게 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옮기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로 풀자마자 바로바로 마킹하세요.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청해 노트 테이킹 할 때는 샤프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딩할 때는 바로 그 사인펜으로 본문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바로 마킹. 그러니까 막펜 바꿔가면서 할 그럴 여유가 없다.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